한 고등부 복싱 대회 관람 중인 한 남자의 불편한 표정과 함께 경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그때 상대 코치의 신호에 맞춰서 청코노의 선수가 가드를 내립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현의 눈엔 이것이 바로 포착되죠. 그런데 뭔가를 작심한 듯 독한 표정과 함께 벌떡 일어나는 청코노 선수 이윤우. 야, 뛸 수 있어? 마치 누워있으라는 듯한 진짜 뛸 수 있어? 심판의 물음에도 속행 의지를 불태운다. 이어서 좀 전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시키는 대로 하나! 그렇게 일부 뺨치는 댐프시로를 선보이며 홍코너를 아작내던 그때 압도하고 있던 청코너의 수건이 링으로 던져집니다. 코너로! 양선수 코너로!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더러운 경기였죠. 뭐하노? 들어와. 청코너 기권패 홍코너 승! 그렇게 홍코너 억울함과 화를 주체하지 못한 유누는 그대로 뛰쳐나간다. 최현아! 한편 은퇴한 시현이 체육교사로 있는 한 고등학교 일진들 사이로 민석이가 아니 보관이 미안해 어깨빵을 시전해버리고 먼지나게 맞고 있는데 그때 가열질 불도저 환주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또 모두와 싸움을 벌이고 그 결과는 시현이었죠. 아프다고 좀! 그런데 씨발 좋다 실수로 유언을 남겨버리고 내가 걔 호불호 보내게 58,000배로 털리던 중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나 계속 그럴 겁니다. 환주가 제대로 폭발해버립니다. 내 눈앞에 좀만 걸리자 거리면은 다 패프고 다 빠삐고 다 치마다 빌 겁니다. 그러니까네 그의 목표는 퇴학 시켜주소 퇴학 아니면 혹은 복싱 시켜주던가 복싱이었죠. 어? 퇴학을 시켜주던가 복싱을 시켜주던가 쌤이 선택하라고 해. 퇴학을 시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새끼가 될 끼고 복싱을 시켜주면은 예 나는 챙피언이 될 겁니다. 이지선다에 대한 시연의 대답은 폭풍매질. 몇 분 뒤 휴식을 취하던 시연의 눈에 얼마 전 복싱 시합에서 봤던 윤우가 눈에 들어온다. 그의 목적지는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옛 복싱부 체육관.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홀로 복싱 연습을 하고 있었죠. 시합 때부터 윤우에게 관심이 생겼던 시연은 그를 따라가 보는데 그 전화 왔나? 예. 승부조작 사건 이후 전화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네 이어서 복싱 하고 싶나? 당연히 예스라 생각했던 질문을 해보지만 아니요? 그의 상처는 다 짜고 치는 거 생각보다 훨씬 깊었죠. 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모종의 과거 사연과 겹치며 묘한 동질감을 느낀 시온은 다음날 곧바로 어제 털렸던 친구들을 찾아가더니 니 나와 하면서. 저도 사회했을 때 복싱을 좀 하다 와가지고 버스터콜을 소집한다. 이어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설득이 아닌 복싱부다 통보를 가리키고 예? 복싱부 우리가요? 어 갑자기 왜요? 복싱부다. 복싱무새로 빙의하죠. 지는 인자 마음 좀 잡고 그 대학 한번 가보려 했는데 어, 니는 해봐야 안 된다. 복싱해라. 쌤, 저는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맞다. 복싱해라. 쌤, 맞다. 복싱부다. 구별 시작합시다! 원, 원, 투, 오픈, 다시 후! 그때 마지막 멤버 윤우까지 합류하고 늦어져 죄송합니다. 그러면 뛰고 온나? 운동장 10바퀴. 알겠습니다. 오합지졸 복싱부가 결성됩니다. 불도저 시현은 이렇게 우선 인원부터 모집한 뒤 그 다음 교장을 설득하는 선조치 후보고를 조져버리죠. 맨날 차 맞는 놈 저거는 뭐 최소 호신 정도는 배울 끼고 전만은 복싱을 안 시켜주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X새끼가 될 겁니다. 이어서 짜잔 집어 레오니다스 뺨치는 스파르타 시현의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 저 진짜 아픕니다. 저 진짜 왼쪽 어깨에 습관성 탈골이 있어가지고. 빨리 앉아! 그렇게 첫날부터 차원이 다른 체력 훈련을 겨우 끝냈나 싶었는데 이제 훈련 시작! 뭐요? 이건 그저 워밍업에 불과했죠. 며칠 뒤 복싱하다 왔다며 항상 뜨자 가쁜 환주의 서열 정리 시도가 이어지는데 뜨자고 이 새끼야. 와 왜냐하면 내가 니한테 라이벌 의식을 존나게 느끼니까
와, 자신 없나? 나는 내가 너를 까뿐하게 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일이가 오로치마루인 걸 보니 내가 이김. 그럴 리가 있겠나? 어? 그럴 수가 없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존나 맞을 확률 58,000%. 야, 혹시 버리나? 뭘 쳐다봐라, 씨. 한 대 더 차볼라, 씨. 죽어 이 새끼야. 오지마. 심지어 마지막은 회왕색 폐기로 서열을 정리해준다. 보고 완주가 진기가. 와, 윤우가 한 손으로 이기구나. 복싱 무섭네. 니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기는 기라. 마, 니네 인정하나? 족가라. 그렇게 전국 체전을 위한 오합지졸 회가사들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영화 카운트는 비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실존인물 박시현 선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엑시트 너의 결혼식 제작진이 영화적 각색을 하여 만든 작품인데요. 박시현 선수는 88 서울올림픽 당시 이데올로기 싸움의 최대 희생양이 됐던 우리나라 복싱 선수이죠. 그는 올림픽을 겨우 보름 앞두고 훈련 도중 오른손 가운데 뼈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허나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끝끝내 결승 무대까지 진출한 그였지만, 석연찮은 심판 판정과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이 이루어졌기에 온 세상이 그저 최선 을 다했을 뿐이었던 그를 비난했었죠. 소개 영상엔 그의 과거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영화 본편에선 그의 스토리가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런 실화적 요소들과 영화적 픽션을 적절히 조절해 유쾌한 영화를 만들었고요. 범죄도시 이후 흥행 대세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진선규를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영화 배경이 진해인데 진선규 배우의 고향이 진해라고 하죠. 고로 주인공 사투리 연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 외 떠오르는 신예 성유빈, 장동주, 명풍주연 오나라, 고창석이 그 뒤를 받쳐주고요. 90년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고증한 소품과 의상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 뉴트로 감성을 풀풀 느끼고 싶으신 분들, 혹은 자극적 소재나 어려움 없이 편하고 유쾌한 긍정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 희망적인 기운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화 카운트는 오는 2월 22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불비였습니다. 생각보다 쌤이 원하는 게 뭔데? 진짜 금메달. 그래줘.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렇게 딱딱 빌게.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우진아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꼭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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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수 오바나! 네?